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네. 일. 혹시 둘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?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?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? 해야겠죠.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? 좋아하는 거는 뭐 추상적으로 여러 가지 일 수 있지만 네. 잘하는 거는 뭐 어느 분야의 하나니까 그거를 해야겠죠. 아.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있어야지 네, 그래도. 그렇죠. 내가 살아가려면 네. 그래도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잘하는 걸 해야 된다. Let's get drunk. 좋아서 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행복하지 않을까.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이 동네에 찾아왔고요. 이제는 좋아하는 거에 잘하는 게 뭔지 좀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. 제가 공걸 나와갖고 수리를 하게 됐지. 어떻게 뭐 신기하니까 음악 소리가 나는 게 신기하니까 하다 보니까 아직도 뭐 죽을 때까지 뭐 신기하죠. 뭐 만지다 보면. 아 내가 이제 천직인가도 생각하고 아 내가 이걸 해야 먹고 산다는 그 사명감. 어차피 할 바에는 열심히 힘차게 씩씩하게 이렇게 하고 싶어. 잘하는 일은 정기 일을 하는 거였지만 그걸 하는데 막 항상 열심히 일은 해도 마음이 항상 비어 있는 거죠. 수많은 실수 끝에 결국은 아 나는 그림을 좋아했고 예술을 좋아했었구나. 그걸 깨닫고 이제 하게 된 게 좋아하는 일을 찾은 게 된 거니까요. 100%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. 가정이 생기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었지. 가장이니까. 그래서 그거 한 가지로만 그냥 머리에 정신이 들었으니까 잠 한 3, 4시간 자고 일하고 이랬었지, 하루에. 여지껏 그렇게 그냥 앞만 보고 왔으니까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은 없죠. 그래서 제 그래도 꿈은 과학자였는데 이것저것 연구하는 거. 학교 다닐 때도 과학부 이렇게 해서 학과 끝나고 나머지에서 과학실에 와서 그런 것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건 가장 형편상 불가능한 거니까.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VN